현장의 부자연스러운 혈흔과 없어진 흉기를 생각했을 때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야. 사망 추정 시간이 오후 11시경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 세 사람은 범행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알리바이와 증거,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범인은 이 사람이군. 경찰 올 때까지 현장의 사람들 모두게 지켜보고 용의자들 한 곳에 모아놔. 난 일단 주변 CCTV 기록 조회하고 주변에 단서될 만한 거 있나 찾아보고 올게. 지워져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가구 다리 부분에 작은 얼룩이 있어. 피해자 옷깃에 있던 얼룩과 같은 종류 같은데 여기서 죽이고 다른 방으로 옮긴 건가? 역시 당신이었군. 범인이 잡혔다고 하면 안심한 당신이 증거를 처리하러 이곳에 다시 올 줄 알았지. 분명히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텐데 지하실에도 없었고 지붕에도 없다면 남은 건 쓰레기장뿐이네. 흉기가 정원에서 발견됐는데 아시는 거 없으신가요? 아, 그리고 찾느라 정원이 좀 어지럽혀진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난 어제 뒷마당 근처에 간 적도 없어. 그리고 파헤친 거는 원래대로 복구해 놓으시오. 흉기가 뒷마당에 묻혀 있었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크크크. 아, 그러셨군요. 혼자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게 사실 어제 저녁 때. 범인은 잡혔지만 뭔가 이상해. 이걸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공범이 있고 다음 범행을 위해 일부러 자수한 거라면. 일상툰이 운영하는 작은 상담소에 놀러오세요. 성격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MBTI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는 커플이나 부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커플과 부부 모두 환영합니다. 귀여운 MBTI 일상툰 카드들을 통해 흥미롭고 재미있는 상담을 받아보세요.